효과를 덧붙여준다면 그렇죠. 여기에 보면 네. 결국 양 팀 모두 한타의 그림이 좋은데 네. 라인전 상황에서 이득을 생각보다 많이 못 가져갔어요. 네 맞아요. 리신과 카서스를 뽑았다는 건데 카서스 텔포 카서스란 말이에요. 네. 라인전 단계에서 확실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 차이면 죽었어요. 죽었네. 어 작품 들어봤는데 어? 네 저 잡았네요. 이 작곡이 노려주니까 답을. 네. 저건 사실은 뭐 방법 없었던 거고요. 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계속 후벼파면 이거 와드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리신이 지금 뭐 워낙 날아다니고 있어서 탑으로 올라온다면 그 동안 미드를 밀겠죠.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일본이한테 되게 가혹한 건데 와딩도 일본이가 해야 돼요. 지금 뭐 그래. 예. 네. 미드 1차 턴에 내주는 건 내주는 거고 와드도 한 지금 두세 개씩 들고 다니면서 우리 쪽 정글에다가 꽂아야 돼요. 리신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역시 무겁습니다 지금. 지금 스피릿 가디언님의 발걸음 굉장히 가볍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탑을 계속 봐드린 건데 네. 과장님한테 이쁨 받겠지. 근데 지금 탑을 파는 선택도 저는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좋은 선택이에요. 네. 스피릿 가디언의 발걸음은 가볍고 김일분의 코는 무겁죠. 와딩도 해줘야 돼. 라인전님도 힘들어. 근데 분명한 건 럼블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타 때는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하니까. 어? 아휴. 이거는 벽 오고 이건 또 죽네요. 이거는 죽어야 되고. 아 근데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 지금 아니, 궁이 벌써 이렇게 다 들어왔나? 조금 전에 쓴 것 같은데 진짜 빨리 오네요. 지금 보면 와딩이 문제거든 결국 이게. 평화로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변불이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뭐 하죠? 용 줘야 돼요.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단군만 후벼파가 돼. 일단은 지금 단군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오데스면.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오데스를 했는데도 CS가 말파이트랑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4개인데 97개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 아무튼 이거 지금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요. 양 팀의 이 5명, 10명 선수들이 기가 막힌 밸런스입니다 이거. 아 이거 당분이 짰거든요. 잘 짰어. 잘 짰어? 너무 잘 짰어. 팀을 너무 잘 짰어. 진짜로 이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진짜. 근데 럼블이 사실은 라인전에 저렇게 한 번씩 잘리기 시작하면 정말 버티기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아 근데 결과적으로 저도 럼블 한창 연습하고 그럴 때는 싼 다음에 궁이나 대출 깔고 뒤에서 선 걸었어요. 그거면 돼요 사실. 네,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네. 네. 아 이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아니요 지금 보면 글로벌 차이가 좀 예상으로 약간 나요. 아 지금 글로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조합상 글로벌 골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지금 이 시간대 이 정도면 약간 의미 있는데 타워 두 개 차이하고 그 뭐야 드래곤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변수가 뭐냐면 리신이 야만의 몽둥이를 간 게 독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결국 이렇게 리신이 공템 가면 에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레오나 아무무가 버티고 있는 다섯 명 뭉치에 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뛰어넘는 하드 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순간적으로 약간 등골이 서늘했던 게 그런데 뭔가 어떻게 그저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리신이? 그러니까 들어서 죽여버릴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서 한 명을 순삭시키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아 무섭네. 그러니까 지금이 한타를 걸었을 때 나이스 게임 TV가 강력한 타이밍이에요. 리신이 지금 방템이 없을 때. 지금이야. 네. 지금 야만의 몽둥이 하나 정도는 사실 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뭐 또 흥하기도 했고. 어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이거. 이야 이거거든. 진짜 좋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아, 이거거든요. 아무무 붕대 맞추고 궁 쓰고 이퀄라이저 깔리고 혈선병 깔리고 그레이브 딜 넣고 레오나 스턴 넣고. 이야. 아 이거예요.
지금 모든 궁이 그림같이 아 좋아요 너무 아름답게 들어갔죠. 좋아요. 역시 에로에는 팀게임이거든요. 그럼요. 어? 제가 말씀드린 한타로 들어가면 아무무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네? 그 와중에 달봉이님은 갑자기 막 그 당군한테 가더니 어! 이야! 어, 나 꿰물륜! 이건 이겼어요. 이겼네요. 이번 판 이건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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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말씀드린 네. 아까 글로벌 월드가 왜 중요하냐면 한타 그림에서 네. 이렇게 궁이 깔리기 시작하면 리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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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게임 끝났네요. 어. 아, 기분 좋네요. 네. 네. 아무튼 무슨 말씀드리다 말았냐면 그 와중에 한타에서 패배를 하고 탑에 이제 CS를 먹으러 간 당군을 막 찾아갔어요. 네. 가시더니 갑자기 하이그나이트 겸 바이그나이트를 저만 딱 걸고 갑자기 갔어요. 이분 계속 난 이분 개인 시점으로 보고 싶어요. 아, 그 집으로 어? 어? 아 뭐? 스틸했나요? 엥? 엥? 좀 볼 수 없나? 누가 먹었죠? 응? 강타로 스틸한 거 같죠? 그런 거 같네요. 네. 리신이 잘해요. 스피릿 가디언 잘하죠.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네. 플래티넘 4거든요. 어, 요즘 워낙에 다이아 1들 경 다이아 1, 2 뭐 이런 사람들 경기만 하다 보다 보니까 네. 플래사가 되게 못하는 것 같지만 요, 지금 채팅창에 있는 분들 대부분 실론즈거든요. 그렇죠. 플래는 구경도 골드도 구경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렇죠. 예. 그래놓고 막 영태형 방송하면서 진짜 못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장님 방송 보면 진짜 못하거든요. 하체 보면 나보다 잘하는데 몰라 이건.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아니 아 그러면은 한일전 보면서 깔 수도 있지. 답답한 거 저는 개발이네 이러면서. 그럼요. 그렇죠. 동네 축구하고 앉았네. 네. 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지.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저도 국대 나오면은 염기훈 안 뽑았으면 좋겠고. 아 맞아. 아유 허공을 날랐네. 아 이게 코앞에서 났는데 단군 진짜 단군 잡을로 아, 너무 모였는데 조심하자. 어이 아낌없어요. 아낌없으면 아, 에이 이거는 뭐 탱큐에요 김문. 탱큐에요. 잘 컸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 죽었네요. 그냥 궁 아끼고 그냥 죽었어요. 네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잘리면 안 돼요. 지금 단군을 구하러 가다가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라 단군이 좀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군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 단군 멘탈 나가서 걱정이네요. 단군이 자기가 쌀 때는 멘탈 안 나가. 아, 그래요? 자기가 쌀 때는 멘탈 나가는 친구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바론 주네. 3명? 3명. 자 지금은 바론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돼요. 그렇지. 앞으로 자 무건이 댕자 바론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돼요. 이긴다 제발. 그렇죠. 와 운영의 위 이거야. 그렇죠. 이야 쿼드라 이건 잡혔죠. 잡았죠. 그렇죠. 네 쿼드라는 아니었고요. 아 이거 바론 트라이는 예 안 좋은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딜이 지금 아직까지 당근을 순식간에 잡을 아 근데 카소스라 카소스가 있어서 바론을 빨리 잡긴 하는데 버스트 딜을 생각은 하긴 했는데 어? 빨리 해야 돼. 카소스가 있어서 이거 이긴다. 이거는 이겼죠. 네. 이거 치면 니네 사람도 아니야. 진짜로. 왜냐면 조합 자체가 예, 한타가 와!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깜짝이야. 아, 저 순식 순 지금 앞쪽 당군 떴을 때 말파이트 온 줄 알았어요. 뭐 아무튼 한타가 좋아요. 네, 한타가 좋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죠. LOL은 팀게임이라는 거 네. 조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명, 이 10명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잘 맞기 때문에 조합 싸움이 되고 있어요. 네. 1경기도 그랬고 1경기도 사실 뭐 1분이가 딜을 뭐 못했네 뭐했는데 그래프로 봤을 때 1분이 딜도 잘 넣었었고 물론 한타 때 또 그 리신이 있는 조합이 어떻게 보면은 원딜을 지키는 것도 이제 뛰어들어가는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서 그렇죠. 조합 싸움입니다. 리신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카드가 되고 있어요. 리신도 지금 보면은 잘했어요. 1킬 2데스 8 어시스트 리신이 할 것 다 해줬는데 에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리신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아무모의 선택이 힘이 훨씬 실리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뭐 발언을 놓쳤으면은 드래곤이 해도 먹어야죠. 근데 진짜 피지컬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네. 와드 박는 거 보면 수준급이에요. 아 이제 맵 장악력은 이 맵 장악력만 놓고 경기력을 논하자면 이분은 롤드컵 진출해야 됩니다. 치킨 티켓 드려야 돼요. 잘해요. 정말 잘해요. 맵 네. 장악만은 거기다가 와드 이렇게 지우는 플레이나 네 핑크 와드 싸움하는 거나 이런 게 네 역시 본 것만 타는 거죠. 네. 회사가 회사님만큼 나이스 게임 TV 경기 많이 보죠. 그렇지. 아프리카 TV BJ 방송 많이 보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 여기 오늘 고연계절에 빠진 게 좀 아쉽네요. 고연계절 와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왠지 좀 아직 뭔가 와드 성애자 느낌. 네. 잘 깨주고요. 서로 시야 싸움 굉장히 치열해요. 진짜 와드 플레이만 놓고 보면 천상계 같아요. 아 그쵸. 예. 저쪽에 듀얼코어 박는 것도 사실은 뭐 아유 이 정도는 해줘야죠. 네. 서로 마음이 통한다. 거기다 시야 싸움 해서 여기 지우고 아 LP에 부른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레오나와 아무무의 이 궁합 거기에 장판 블라디 럼블의 뒷장판 네 이게 한타 그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완전 좋죠. 말파이프트보다 자크를 했어야 돼요. 확실히 말파이트보다는 자크를 했어야 되고 말파이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탑만 그렇게 계속 봐주는 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라인이 비었고 그걸 1분위기가 기가 막히게 해주면서 네네 네. 좋아요. 근데 럼블은 정말 궁만 잘 깔아줘도 네. 예. 네. 무조건 1이면 된단 말이죠. 어? 방금 튀어났어요. 자 그렇죠. 잡고 전면 빠졌어요. 그렇죠. 듀얼 붙고 좋아요. 들어갔지만 이거는 어 전면 했지만 이건 뭐죠? 일단 받는 건 잘 박았는데 딜할 사람이 좀 없긴 한데 이거 방금 전에 말파이트가 뭐 한 거지? 궁을 쓴 건가요? 네 궁 썼어요. 자크를 했어야 돼요. 궁 써야죠. 또 지금도 보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점화 일바르 신문이에요. 굳이 가서 한번 점화를 걸고 곧바로 빠집니다. 다른 행동은 추가 행동은 없어요. 아까도 그랬거든요. 네. 귀여워 알았다. 지금은 이제 910 네 자원의 활약이 너무 미미합니다. 킬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뭐냐면 아리가 네. 진짜 잘했잖아요. 네네. 근데 킬을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더 잘 후반에 더 잘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쵸. 초반에 킬을 많이 먹은 챔피언은 그만큼의 후반에도 어떤 기여도 기대치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경우에는 그 킬에서 다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리신이 네. 정말 그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네. 초반 분명 캐리할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룬방벽이 나왔죠. 룬방벽이 지금 없어졌죠? 아 룬방벽이 아니죠. 예, 군단의 방패가 군단의 방패가 룬방벽이 없어져서 네. 2AP 럼블 블라디미르의 힘이 좀 더 생기 힘이 좀 실리고요. 야 김일문 진짜 왜 원딜 하지? 정글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정글도 아무무 외에는 또 아니 근데 그래도요 이게 오라클 먹었어요 얘 지금 그렇죠 이런 게 사실 팀플레이거든요. 와 이게 완전 지금 소녀가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레오나가 오라클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아닌 어 근데 패기 지려서 아유 이거 도망가요. 가 도망가야죠. 오 궁신인데요 닌겐드려 대감이 솔라리 쓸 수 있는 야 이건 진짜 길문 해주네. 이게 지금 당근이 맨 한키가 말한 그거 아니에요. 어? 콜록콜록 자 근데 궁 대박! 궁 이야, 대박! 블라디미르 대박! 근데 아싸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김일문 죽긴 했지만 아 이거 할 거 다 했거든요. 와 그래도 좋아. 카더스가 와 송창수 5방! 5방! 어 좋아요 5방!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 야. 자리가 바로 작년 딱 이맘때 더블리프트가 바로 그거예요. 빨리 뽑기 쉴드 실드는 그때 없었죠. 네. 아무튼 이야 이 기가 막힌 무빙 부시 안에 있는 걸 딱 위로 올라가서 딱 이야 아. 이것도 사실은 1분위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일분이가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결국은 단군이 야 나 고시패스 할 때까지 니들이 공장 다니고 돈 벌어오라고. 네. 일본이가 그냥 그렇게 힘들게 밤에는 구슬 꿰고 낮에는 공장에서 인형 눈깔 붙이고 키웠어요. 아 근데 에? 송창수가 그레이브즈를 아까 그 제가 창수가 왜 처음에 내렸는데서 그레이브즈 하는 거 그때 완전 똥이었거든요. 에이. 근데 랭게임에서 그걸 보니까 KDA가 5.8인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KDA 지금 8킬 0대에서 8어시에요. 창수 그레이브 굉장히 잘하네요. 그래요? 네. 정기적이에요 게임은. 굉장히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보다 잘하는 라이너랑 같이 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하면은 실력 발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로에는 상대적인 게임이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10명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다. 이게 이제 당근이 그 적절한 순간에 대방출 딱 잠그고 내려와줘서 이제 고시패스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했으면은 1분이 큰 누나 뭐 허리개까지 갈 뻔했어요 지금. 더 했으면 다행히도 네. 네. 딱 여기서 이제 적당한 때 이제 큰 오빠가 성공해서 왔네요. 이거는 뭐 분위기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제 글로벌도 역전이 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 중반이 다 서로 정글러 싸움이었거든요. 네. 아무모가 해주고 리신이 해주고 이 싸움이었는데 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리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리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그냥 답이에요. 야 힘들고요 리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결국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조합 차이에요. 조합 차이. 1경기도 나이스게임TV 다 잘했어요. 네. 뭐 1분위가 딜을 못 넣네 뭐하네 그래프로 확인해줘요. 딜 넣을 만큼 넣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도 조합 때문에 졌거든요. 한 사람 만들기 어려운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등비등한 실력대에선 역시 조합의 힘. 그렇죠. 그렇죠. 한타 위주의 조합을 꺼내 들어야 되는데 에. 거기서 리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에. 한타로 들어갔을 때 리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묶이거든요. 네오나 아무마한테 묶여요. 네. 야 이거 진짜 기분 좋네요. 왜냐면 저는 일단 아무래도 새벽 방송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 이벤트 중입니다. 나이스게임팀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만약 이긴다면 이길 것 같거든요. 이기면은 아프리카 3개월 킥패 5분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립니다. 저희한테 오는 상품을 시청자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전면까지 선택 카사스가 근데 김일본 이거 자 아니 이거 아이, 그렇죠 김일본 일단 딱, 됐어요. 아, 이게 딱 야 그렇지 이거거든요. 좋아요. 결국은 아무 뒤에 뒤에 아 이네 괜찮아요. 왜냐면 뒤에 좀 아 당근 아 하지만 그렇죠 아 뭐하냐 운영의 위가 급혈을 한다면 이거는 굳이 말파이 쫓아도 죽 이건 잡혔네요. 어? 어? 아 바로 앞에서 네, 이거 잡히네요. 이거는 그레이브즈가 지금 자기 본인 엉뚱한 위치에 있다가 리신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지금 암호가 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송창수가 그것도 차버렸어요.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기가 막힌 밸런스죠.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기가 막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킬 1데스 8어시에요. 아.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후반에서 1데스는 지금 단군의 저 7데스보다 저 1데스가 훨씬 더 뼈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라인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한 번 정도 더 나오면 몰라요. 그러네요. 진짜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1분위가 지금은 뭐 화려계까지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 정도는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죠. 네, 노래방 해야 도우미 정도는 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 더 힘들어지면 진짜 화려계 진출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큰오빠가 고시패스에서 이제 검사가 판검사 돼서 똥똥으로 살 줄 알았더니 뇌물수수죄로 지금 잠깐 걸려있고 거기다가 믿었던 남자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그렇습니다. 송창수가 뭐 공부 너 고등학교 야간을 보내놨어. 네. 애가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싸움 박질하고 집에 돈 달래. 네. 아 깨끗으로 줬는데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아 힘들다. 소녀가장 1분 어디까지 해줘야 돼. 어?
애쉬는 뭐죠? 빌지워터의 흑낫으로 말뚝딜로 승부 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지금 흥분했을 겁니다. 지금 저 애쉬의 템을 확인한 순간 운영의 위는 총군할 수밖에 없어요. 경로성애자거든요. 남궁광진이 뭐만 하면 경로 타령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로가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확률로 발동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이거 좋은 판단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좋은 판단 아닐 수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은 김일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지금 바론트라이거든요. 아 진짜. 아 이건 약간 호신감, 호신감이 있어요. 근데 살랑살랑 카사스 펠탔어요. 카사스 펠탔어요. 아까 어디로 어디로? 카사스. 아 이거는. 어 이거 일단 보고 잡는데 이거 나쁘지는 않은데. 딜로가, 딜로가, 딜로가. 바론 때리면 안 돼요. 바론.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바론 잡았어. 잡았는데. 어 이거 좋은데? 어 근데 그래브드, 그래브드 프리딜. 진짜, 진짜, 프리딜. 진짜. 손대 카사스가. 자 그래브즈 그래 그래브즈 단군 살면 단군 살면 단군 살면 안돼 오지마 단군 오지마 단군 왜 굴렁쇠 맞아 죽어요. 왜 그러니 단군 왜 그래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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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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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군 와이 단군 와이 아 단군똥 이번 판은 할 말 없네요. 아니 이거 1분이 갔던 병원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단군도 그거 꾸며야 돼요. 자꾸 뭐가 스물스물 뿌직뿌직 조금씩 흘러나와요 지금. 이거 아니 굴렁쇠 한 방이면 죽는데 거기를 왜 데려갔을까요? 이게 또 신세탁의 욕심이란 유혹을 또 떨칠 수 없죠. 하지만 진거 아닙니다. 글로벌 골드 진짜 진짜 미묘하게 앞서네요. 아니 무슨 게임이 뭐 이렇게 팽팽해. 지금 어 뭐야 또 벌써 40분이에요? 여러분 40분에 46킬 나왔습니다. 분당 1킬 넘어요. 지금 원래 LOL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끈하게. 그렇죠? 어. 아이고 분당 1킬 넘었다고. 그럼요. 이게 그 수준 높은 WE 챔스의 뭐 CJ 이런 게임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재밌잖아요. 아, 챔스 넣어도 넣어도, 아 접어도 접어도 지금 매치업만한 경기가 지금 저는 이게 희대의 명경기. 그렇습니다. 앞뒤로 1년 동안 나오기 힘들어요 이거. 아 지금 여기서는 바론 아예 숨어서 그레이브즈가 바론 뒤에 있어서 포커싱이 안 되는 게 컸고 만약 그레이브즈가 포커싱이 있으면 완전 망할 뻔했거든요. 아, 송철수가 지금 진짜 포지션 잘 잡았죠. 네. 그 전에 미드 아니 저 미드래 탑 이너타워 앞에서의 한타에서 포지션을 좀 잘못 잡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말파이트는 딴 거 없이 그레이브즈만 물면 돼요. 그레이브즈한테 그냥 꽁 받고 그레이브즈 딜만 못 넣게 하면은 아프리카 TV가 한타 이겨요. 하지만 또 그렇게 호도도 생각은 합니다. 한번 했던 짓을 또 할 일 없어요. 나는 호도를 믿어. 나루호도 갑시다. 자 이거 억제기 밀죠. 억제기 밀죠. 네. 아무무 지금 쿵 있나요? 네? 쿵 없죠? 쿵 네? 없을 텐데요 아직. 지금. 아 지금 됐어 됐어. 이거. 아유 좋아요 운영이. 아유 좋다.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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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네 아무무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무는 아직 네. 좋아요. 역시 또 남궁광진하고 송창수 둘이 토닥토닥하고 사이는 안 좋은 것 같아도 보면 은근히 또 서로 좋아요. 친데레들이라 네. 같이 진우 영향 먹었네요. 진우 영향이 풀 줄여주니까 네. 그분한테도 뭐 괜찮죠. 좋냐 럼블 좋냐 럼블이 좋냐가 나오면은 한타는 거의 나이스 게임 팀을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사람이라면 질 수 없다 뭐 이런 그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신이 진짜 아쉬운 상황이고. 오. 근데 저거는 맞췄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네. 그레이브즈가 저 위에 있어서. 생각해보면은 본인이 리신 1필 가져가면서 자르바를 굳이 밴을 했거든요. 불사이드인데. 하드캐리를 하게 리신 하드캐리를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킬이 나오고 나오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럼블만 사실 거의 팠고 나머지 라이 자 그레이브즈 없습니다 이거. 야 그렇죠. 좋아요. 역시 당군. 당군 좋아요. 당군이 좋아요. 이번 판 똥은 많이 쌌어요. 네. 많이 쌌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근데 당군 가는 길이 좋지 않아요? 어? 어 이거 어 역주행? 역주행이에요? 그레이브즈 없는데 이거 뭐죠? 싸우면 안 돼 버려야 돼요 그냥. 아니 그것보다 지금 역주행을 왜 하는 위로 도망가기 힘들었나 보다. 이거 버려야 돼. 누군가 하나 네? 그냥 콜록콜록을 버리고 나머지 다 살아야 돼요. 콜록콜록을 주고 그래, 나머지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콜록콜록이 유혹해 준 거예요.
아 이거 카 럼블 블라디 어떡하죠? 아 어디론 가겠죠? 이게 카트라이더도 역주행하면 안 되는데 LOL에서 역주행. 아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보는 게임이 LOL이 맞나요? 마치 저는 격투 게임 같기도 하고요. 철권처럼 아까도 네. 그리브즈 횡신 무빙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이거는 카트라이더. 뭐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어 어쨌든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에이, 살았어요. 네, 서폿 내주고 이제 라인 상황이 좋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죠. 네. 여기서 만약에 블라디 럼블 잡혔으면요 억지기까지 그냥 또 쑥 들어가요. 와 지금 잠깐만요. 아 이거 징그러워. 아 지금 저 뭐죠? 네? 하, 서울시예요 지금. 뭐가요? 지금 낙캠 팀은 서울시입니다. 네. 가로수를 그냥 와 미친 듯이 막아놨네. 어잉? 이분은 코앞에서 가로수 아니 와드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나? 와 단군이 어? 아? 어 살려줘요. 이거는 글쎄요 좋은 판단이 단군이 도망갔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좋아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단군은 죽죠. 아 도체 방패 있어도 죽죠. 자 이거는 과연 계속 쫓아가는 게 좋을지. 자 붕대 실패. 아, 아이고 어 뭐지? 빨리 뽑기랑 엇갈렸어요. 붕대가 돌아오죠. 아 근데 마나가 없어요. 어차피 뭐 네. 아 이겼네. 이거는 말파이트. 오 당구 한번 쳐주시고. 하지만 3쿠션이 안 됐기 때문에 무효예요. 말파이트에 너무 큰 실수였고 이건 이기겠죠. 이건 이겼죠 이제. 이건 여기서 끝났어요 게임. 네. 아 지금 홍창수 완전 콧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호도 좋아요. 홍창수 그래도 하드캐리네. 네 완전 하드캐리인데 랭게임에서 5.8 야. KD 5.8 네 끝났죠. 끝나네요. 아, 경기 야. 45분 경기에 52킬 나왔거든요. 이야 이번 판은 진짜 아무무 하드캐리가 맞습니다. 이 경기 MVP는 에봉이 그렇습니다. 에무무 아 좋네요. 일단 이제 3경기를 가게 됐습니다. 1대1이 되면서 블라인드 픽 3경기까지 가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마지막 경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둘이 이 나이스게임TV 최고령자 둘이 네. 이 노구를 이끌고 네. 새벽에 잠 못 자가면서 방송을 하고 니들은 고추 먹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이벤트 나이스게임TV 팀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렇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아프리카 3개월 킥표 5분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딜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딜량 보면 저쪽은 카서스에게 딜이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그레이브즈 블라디미르 럼블 딜이 있고 탑 미드 원딜의 정확한 딜 어떤 배분 네. 이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받은 피해량 보면 아마 아무무와 아, 럼블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무무가 다 받아줬죠. 아, 그렇죠. 럼블은 그냥 저 터진 거고요. 받아준 게 아니라 그렇죠. 저건 일방적으로 그냥 네. 얻어 터진 거고 아무무는 다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아무무와 아무무가 탱커로 레오나랑 탱 역할 제대로 해주고 딜러들은 딜 3명이 골고루 넣어주고. 아 근데 그림이 잘 나왔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무 붕대 딱 맞추고 들어가서 딱 슬픔이라 주죠. 거기다가 딱 또 축포 한번 딱 한번 네. 싸죠. 거기다가 이퀄라이저의 혈사병까지 뭐 완벽했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5명이 전부 다 잘 진짜 잘했어요.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리신의 픽 그리고 말파이트 픽이 실수예요. 자크를 해야 됩니다. 말파이트 궁이 강력하지만 말파이트 궁은 실패가 나와요. 그렇죠. 실패가 나오기 때문에 자크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니까 실패도 좀 덜해요. 한 번 그 바운스 중에 한 번만 딱 튕겨도 돼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 애쉬 하시는 분도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애쉬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구나. 예. 이분도 은근히 귀엽기 시작했어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멀리서 궁 꽤 잘 맞추셨거든요. 예. 이상하게 코앞궁이 자꾸 빗나가면서 그 예. 뭐야 할머니들 보면은 가까운 거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거 잘 보이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아유 아프리카 팀 굉장히 귀여우신 분들 캐릭터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자. 3경기 블라인드 픽에 우리의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죠. 그렇죠. 새벽 지금 이미 새벽 1시가 다 돼갔어요. 아유 저 고친 줄 알았는데 아까 이 경기 때 종이 구긴 거 보세요. 조조해가지고 이미 새벽 1시인데 네. 우리가 이거 끝나고 또 방송을 더 한다 그러면은 또 해 뜰 때까지 해야 돼요. 거의 웃음을 잃은 나이에 나이는 35
웃음이 싹 사라지는데요. 어우. 블라인드 픽에서 네. 승부 봅니다. 근데 그러면 저쪽도 최고의 픽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10명의 밸런스는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잘 맞아요. 아, 와,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잠시 3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